젊음의 열정이 시작되는 뜨거운 도전의 현장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도 그 열기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은요 완벽한 스피드 배구를 지향합니다. 원정팀 경희대학교와 올해는 제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도전자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 홈팀 충남대학교의 맞대결 대전 충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충남대학교와 경희대 맞대결 지금부터 이제 중계를 해드릴 텐데요. 충남대학교는 홈팀 충남대학교 오늘 이 경기가 홈에서 펼쳐지는 이번 시즌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승리도 승리지만 무엇보다 좋은 경기력으로 오늘 경기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충남대학교고요. 이에 맞서는 원정팀 경희대학교 이번 시즌 4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은 이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남다른 각오로 이번 시즌 임하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의 이번 시즌은 충남대학교는 현재까지 승리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승점이 1점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첫 번째 경기에서 아쉽게 3대2로 패하면서 승점 1점을 추가하는데 그쳤던 충남대학교 현재 3패로 1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조금 더 도약해야 되는 충남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현재 2승 1패 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 2승 1패로 승점 6점 현재 랭킹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6위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아직 경기가 많이 치러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를 한다면 공동 3위, 4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 경희대학교는 우승을 노리고 있고 4강이 일단 목표라고 했습니다만 더 높은 성적을 바라고 있는 경희대학교이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쓸 것 같고요. 반면에 충남대학교는 이번 시즌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 선수들도 많이 없고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선수들 가운데 이 투지와 그리고 또 근성 있는 배구를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경희대학교가 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모사될 것 같고요. 충남대학교의 또 근성 있는 배구가 경희대학교를 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첫 번째 경기 성균관대학교의 경기에서 아쉽게 3대2로 패했습니다. 거의 뭐 승리를 자신하고 이길 생각으로 원정 경기를 떠났었는데 3대2로 아쉽게 패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3월 29일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의 경기에서 3대0 완승, 그리고 4월 12일 조선대학교와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정승을 거뒀는데 지금 화면에 잡히는 이 김정호 선수, 이 김정호 선수가 이 경희대학교의 실질적인 에이스입니다. 뭐 매경기 10포인트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뭐 54포인트를 해주고 있고 팀 내 가장 많은 득점, 블러킹, 그 다음에 서브에이스도 5개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선수의 무엇보다 강점은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이 수비에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이 김정호 선수입니다. 21개 디그로 팀 내에서도 가장 많은 디그, 더 많이 한 선수가 있긴 하지만 리베로 다음으로 가장 많은 디그를 해주고 있는 김정호 선수입니다. 또 이 선수는 지금 현재 2학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더 이 경희대학교의 또 공격을 또 이끌어갈 선수인데 미래가 더 촉망되는 김정호 선수의 모습을 잠시 화면에서 만나보셨습니다. 오늘도 이 선수가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경희대학교의 배구가 잘 흘러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흘러갈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수가 또 김정호 선수입니다. 반면에 또 이 경희대학교는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4학년 센터 손주영 선수 키가 무려 2m4cm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화면에 잡히는 선수인데요. 2m4cm 키도 크고 블로킹 타이밍도 좋아서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블로킹을 해주고 있는 선수가 손주영 선수입니다. 뭐 22포인트를 이번 시즌 해주고 있는데 12개가 블로킹으로 할 정도로 이 블로킹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앞으로 프로에서도 탐낼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김정호 선수와 함께 손주영 선수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이 알렉스 선수가 있습니다. 12번 알렉스 선수가 있는데 홍콩에서 귀화한 그런 선수입니다. 알렉스 선수는 198cm 상당히 키도 크고 또 레프트 라이트 지금 이번 시즌 지난 시즌은 센터로 변신을 했었는데 원래 포지션 라이트입니다. 오늘 김찬호 감독과 잠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오늘은 센터보다는 라이트로 오늘 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알렉스 선수의 오늘 활약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 선수가 아마 귀화를 해서 다음 시즌이 끝나면 프로에도 아마 지원을 할 텐데, 이 선수의 프로에서의 또 활약도 한번 미리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반면 홈팀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는 오늘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빠져 있었던 주장 4번 금태용 선수랑 그다음에 손주상 선수죠. 7번 손주상 선수, 3학년, 두 3학년 선수가 복귀를 합니다. 부상 때문에 뛰지를 못했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복귀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찬희 감독의 말로는 한90% 정도, 80-90% 정도 몸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두 선수가 어떤 활약을 또 보여줄지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앞선 세 경기 이두 선수를 거의 볼수 없었기 때문에 이 충남대학교 안 그래도 이 선수층이 좀 얇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좀 힘든 경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두 선수가 복귀하면서 경희대학교도 오늘 좀더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하나 더 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심판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자, 국제심판 전상천 심판. 네, 부심은 양형석 심판. 두 심판이 오늘 경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네 명의 선심이 또 오늘 경기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선심들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충남대학교 3패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 그리고 목포대, 경기대를 만나서 3패를 당했었는데, 첫 번째 경기,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에서 아쉽게 손주상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손주상 선수도 복귀를 했고, 이제 충남대학교가 할수 있는 그런 배구를 오늘 경기부터 보여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충남대학교의 경기를 기다렸던 팬들은 오늘 경기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스타팅 라인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인데요. 이승호, 그리고 손주형 선수가 소개되고 있고요. 이어서 9번 엄윤식 선수, 10번 김정호 선수, 조금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던 선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렉스, 진 알렉스 TV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그리고 리베로로 오늘은 이현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찬호 감독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충남대학교 선수들입니다. 홈팀 충남대학교. 오늘은 세터 1학년 윤주혁 선수가 먼저 들어왔군요. 그 다음에 김태용 선수, 부상에 복귀한 금태용 선수, 그리고 7번 손주상 역시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이어서 10번 김대윤 라이트를 보고 있는 선수고요. 12번 전성준 선수, 그리고 17번 김영대 선수까지 이렇게 6명의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베로는 이광호 선수가 리베로로 오늘 경기를 뛰겠습니다. 이찬희 감독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되면은 김대훈 선수가 이 충남대학교에서 가장 높이가 좋은 선수입니다. 1학년 선수인데요. 195cm 수성고를 졸업한 김대훈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이큰 키만큼이나 충남대학교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요. 자, 오늘 어떤 역할을 해줄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충남대학교 좀더 재미있는 경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경희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이번 시즌 양팀 첫 번째 대결, 그리고 양팀으로서는 네 번째 경기가 오늘 펼쳐지겠습니다. 2승 1패, 승점 6점으로 6위를 달리고 있는 경희대학교, 3패로 승점 1점, 11위에 머물러 있는 충남대학교의 경기인데요. 자, 오늘 경기 순위상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지만 또 경기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이 흐름을 또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오늘 경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재밌는 경기 관람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먼저 시작이 되는군요. 충남대학교의 서브. 충남대학교 3번 손주영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넘어갔어요. 리시버 불안. 쉽게 득점하는 충남대학교 첫 득점을 올립니다. 자, 리시브가 좋은 김정호 선수의 리시브가 이번에 조금 길었어요. 자, 3번 손주영 선수의 서브였는데요. 살짝 길었던 서브. 살짝 리시브가 길었던 김정호. 다시 한번 두 번째 서브. 이승호 백토스. 스파이크 알렉스. 하지만 막혔어요.
다시 한번 백토스로 넘깁니다. 하지만 블로킹. 초반 기본 좋은 득점을 이어가는 충남대학교입니다. 2대0. 아, 충남대학교 오늘 각오를 대단히 하고 나왔군요. 자, 아직 처음에 2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지만 기세가 상당히 좋은 충남대학교입니다. 자, 경희대학교가 오늘 좀 만만히 봤다고 생각하면 긴장을 좀 해야 되겠어요. 김정호 토스 좀 짧았어요. 네트로 붙여줍니다. 너무 붙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2단 공격 블로킹 한번 막아주고 자, 한 번 더 갈 수 있죠. 스파이크 나갔군요. 나갔어요.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김영대 선수의 말은 머리를 맞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해봤는데 심판 판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대1 경희대학교의 첫 득점.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9번 엄윤식 선수가 먼저 서브를 넣겠습니다. 이광호. 자, 백토스 사인 맞지 않았어요. 다시 갑니다. 언더토스 왼쪽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나갔습니다. 알렉스의 블로킹이 사이드라인을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3대1.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의 서브. 김영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센터 김영대 강한 서브 좋아요. 이승호 토스 알렉스. 하지만 안테나를 맞았다는 판정이에요. 안테나를 맞았던 판정인데 주심이 선심들을 부릅니다. 자, 판정이 어떻게 내려질지요. 주심이 선심들과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판정은 아,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블로킹 맞고 안테나를 맞았다는 판정인 것 같습니다. 진 알렉스 위의 서브. 198cm 홍콩에서 귀화한 그 선수입니다. 아, 이번에 이렇게 네트에 걸립니다. 알렉스 서브로 네트에 걸립니다. 스코어 4대2. 충남대가 여전히 두 점 앞서고 있습니다. 센터 전성준의 서브. 속초고를 졸업한 1학년입니다. 자, 이현우 받았고요. 이승호 스파이크 나갔습니다. 석공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석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손주영 선수가 한번 때려봤는데요. 크게 벗어나고 맙니다. 5대2. 계속해서 리드를 지켜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살짝 넘어갑니다. 리시브 좋았죠. 왼쪽 스파이크 또 나갔어요. 아, 터치아웃 판정이군요.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강규양모의 스파이크 터치아웃 성공. 5대3. 직접 강병모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나갔어요. 서브 범실. 자, 강병모가 멋쩍은 미소를 짓고 있는데 라인을 살짝 걸치는 서브를 넣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나가고 말았습니다. 충남대학교 부상에 복귀한 손주상의 서브입니다. 스파이크 서브 나갔네요. 부상 복귀한 손주상의 첫 서브도 사이드라인을 벗어나고 맙니다. 양팀 서브 범실로 한 점씩 주고받으면서 점수는 6대4. 두 점차는 변함이 없습니다. 손주형의 서브. 자, 뒤에서 이광호 받았죠. 가운데서 살짝 넘겼습니다만 통하지 않았어요. 왼쪽 스파이크 받았습니다. 뒤에서 멋진 디그 그리고 스파이크 터치아웃 성공. 좋은 수비 그리고 득점으로 이어지는 충남대학교의 정석 같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블락킹 맞고 나갔죠. 7대4 석점차. 역시 부상에서 복귀한 금태용의 서브입니다. 3학년 제천고등학교를 졸업한 레프트 선수입니다. 아, 나갔어요. 제천 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금태용 선수. 자, 부상에서 복귀한 두 선수의 서브가 모두 나가고 말았습니다. 7대5. 경희대학교 1번 세터 이승호의 서브입니다. 이승호 살짝 넘겼습니다. 리시브 좋고요. 석공으로 나갔습니다. 석공 성공.
충남대학교 한 점 더 도망갑니다. 8대0. 자, 충남대학교가 1세트 출발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흐름을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요. 김대윤의 서브입니다. 1학년 김대윤. 스펙 서브 강해요. 뒤에서 어렵게 받아내고 백토스 알렉스 블로킹 막혔습니다. 블로킹 성공. 충남대학교 기분 좋은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대0 이렇게 되자 경희대학교의 김찬호 감독이 작전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초반 충남대학교의 흐름이 상당히 무서운데요. 서브 득점, 블로킹 등등 지금 공격 수비에서 모든 면이 잘 되고 있는 충남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차를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찬호 감독이 바로 작전시간을 요청을 했는데요. 팬들은 아시겠지만 이 객관적인 전력, 선수들의 이름값으로 본다면 이 경희대학교가 상당히 앞서가야 되는데, 일단 출발은 충남대학교가 빨리 뛰면서 빠른 움직임으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코어 9대5. 넉점 뒤지고 있는 경희대학교의 서브입니다. 작전시간 이후에 경희대학교의 플레이가 시작이 될 텐데요. 충남대학교의 서브군요. 아, 걸렸어요. 김대윤의 서브가 걸리고 맙니다. 9대6. 자, 곧바로 경희대학교 서브가 이어지죠. 김정호가 준비합니다. 2학년 레프트 김정호.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막혔습니다. 아, 스파이크 서브 점프력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번 서브는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10대6, 다시 넉점 차. 그리고 충남대학교는 윤준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윤준혁 살짝 넘깁니다. 이승호 왼쪽으로 스파이크 꽂힙니다. 강병모 득점. 자, 강병모가 오랜만에 득점을 만들어줬는데 조금 전까지 공격을 했을 때는 토스가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공격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성공을 합니다. 자, 나갔죠. 손주상이 때렸는데요. 그대로 나갔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10대7. 다시 석점차. 자, 손주상이 한 80-90%는 올라왔다고 했는데, 자, 실전 감각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세트를 거듭하면서 좀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스파이크 성공! 석공으로 득점 만들어내는 충남대학교. 공격 성공. 11대8 석점차. 김영대가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제천 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한 2학년 김영대. 스파이크 서브 강했습니다만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11대9. 자, 서브 실패가 계속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알렉스의 서브입니다. 진 알렉스 TV. 자, 이 선수 서브가 상당히 좋은데요. 알렉스. 자,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시간차 공격 성공. 알렉스가 손을 대봤습니다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12대9. 다시 석점차. 전성준의 서브. 살짝 넘깁니다. 자, 리베로 잘 받았죠. 시간차 공격, 하지만 블로킹 맞고 다시 공격 기회에 왔습니다. 스파이크 쳐내기 성공합니다. 금태영 쳐내기 성공. 13대9. 다시 점수 넉점차를 만드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자, 충남대학교의 빠른 움직임, 또 빠른 배구를 지향하는 경희대학교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를 하게 만드는 경희대학교. 충남대학교는 오늘 경기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20분 조금 짧았죠. 언더토스 네트로 붙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병모 선수의 범실입니다.
자, 이 리시브가 좀 언더토스가 좀 길었고요. 이게 네트에 바짝 붙으면서 강병모 선수와 이 상대 선수의 손을 다이기 시작을 했었는데, 자, 이번 판정은 어떻게 나왔는지. 네, 어쨌든 지금 충남대학교 포인트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강병모 선수는 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심판 판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경희대학교의 김찬호 감독입니다. 14-9. 점수가 지금 5점까지 차이가 납니다. 자, 이 경희대학교는 이번 시즌 성균관대 경기에서도 3-2로 패했습니다. 이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고,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경기에서도 3-2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이번 시즌 3경기 중에 2경기가 풀세트 가는 경기를 만들어낸 경희대학교인데, 어떻게 보면 끝까지 한번 승부를 펼치고 물고 늘어지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또 이길 수 있는 경기 좀 어렵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어떤 경기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전 아쉽게 범실을 냈던 강병모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 충남대학교는 11번 김혁준 선수가 들어오고요. 1학년 전성준 선수가 잠시 벤치로 물러납니다. 김혁준의 서브. 14-9 5점 앞서고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자, 리시브 짧았죠. 이승호 백토스. 백어택! 하지만 약했습니다. 자, 2단 호흡 맞지 않았고요. 금태용 살짝 넘깁니다만 이게 성공하네요. 자, 충남대가 호흡이 맞지 않아서 금태용이 살짝 넘겼는데, 예, 뒤에서 뛰어들어오던 강병모 선수가 손을 대면서 이 공이 터치아웃. 충남대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15-9 6점 차. 큰 점수 앞서고 있는 충남대학교. 다시 김혁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혁준. 자, 어바이드 터스. 왼쪽 다시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자, 왼쪽에서 강병모가 마무리를 해줍니다. 강병모가 마무리를 해주면서 15-10이 됐고요. 선수 교체가 있는 경희대학교 알렉스가 빠지고요. 이승호도 빠집니다. 그리고 11번 이창진 선수가 들어옵니다. 195cm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인데, 예, 상당히 팔도 길고 키도 커서 블로킹 상당히 좋은 이창진 선수입니다. 서브는 강병모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병모 서브 넘어갑니다. 리시브 불안했어요. 언더토스로 띄워줬고 살짝 넘겼는데요. 이게 들어가네요. 오늘 충남대학교 행운이 많이 따라줍니다. 16-11 5점 차 계속 지켜가고 있는 충남대. 앞서고 있는 충남대. 자, 백태 맞고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왼쪽 토스. 하지만 수비가 블로킹이 좀 늦었군요. 늦은 블로킹 맞고 김정호의 득점이 성공됐습니다. 16-12. 손주형의 서브입니다. 경희대 손주형의 서브. 나갔어요. 손주형의 서브가 벗어나고 맙니다. 자, 오늘 손주형 선수의 서브도 조금 아쉽고요. 자, 매 경기 좋은 모습을 펼쳐주는 선수인데 오늘 조금 아쉬운 모습. 전반적으로 경희대 선수들이 오늘 좀 많이 흔들립니다. 스파이크 성공. 세터가 블로킹을 완전히 따돌려줬습니다. 양진규의 득점. 대전 중앙고를 졸업한 2학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공격 성공했던 양진규가 나가고요. 다시 알렉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창진 선수가 나가고 1번 이승호 세터가 들어오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세터 이승호의 서브. 17-13 넉점 뒤져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네트 받고 살짝 넘어갔고 리시브 좋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쳐내기 성공. 자, 김영대 선수가 스파이크를 때려봤는데요. 수비 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18-13 앞서고 있는 충남대학교. 김대윤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대윤의 스파이크 서브. 자, 뒤에서 잘 받았죠. 이승호 속공으로. 하지만 뒤에서 수비 멋진 디그 하나 해냅니다. 공격 터치아웃.
강병모 마지막으로 맞고 나갑니다. 19대 13, 7점 차, 6점 차 더 도망가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자, 1세트 충남대학교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반면 경희대학교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 경희대학교는 이 흔들림을 다시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강력했고요. 어렵게 리시브 올려냈습니다. 알렉스 스파이크 블로킹! 블로킹 또 잡아내는 충남대학교 1세트만 3개의 블로킹입니다. 20대 13, 이제 진짜 7점 차입니다. 충남대학교 1세트 승리까지는 5점이 나왔습니다. 김대윤 다시 한번 서브. 이번에 조금 짧은 감. 하지만 그대로 스파이크 나갔어요. 터치아웃이군요. 자, 김정호의 스파이크. 블락커 손 맞고 나갔다는 심판 판정. 김정호가 어렵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점수 6점 차 경희대학교가 더 많이 쫓아가야 됩니다. 김정호 이번 서브는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좋았고요. 석공! 뒤에 꽂히네요. 득점 성공 전성준. 14대 21, 21대 14, 다시 7점 차. 그리고 윤준혁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충남대학교 3학년 세터 윤준혁 서브 잘 들어갔죠. 이승호 왼쪽 오픈 블로킹 안고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주상 선수와 이 충남대 선수들이 블락킹을 한번 떠봤는데요. 블락킹을 안고 떨어지는 충남대학교. 점수 21대 15, 6점 차 한 점이 더 좁혀졌습니다. 2단 스파이크 들어갔다는 판정. 충남대학교 다시 한 점을 더 올립니다. 22대 15, 7점 차. 1세트 승리까지 3점 남은 충남대학교. 경희대학교는 10점을 더 내야 됩니다. 김영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는 충남대학교. 자, 중요하죠. 김영대 스파이크 서브 나갔습니다. 엔드라인을 살짝 벗어나는 김영대 스파이크 서브. 아쉬워하는 충남대학교 벤치 그리고 선수들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6점 앞서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알렉스의 서브. 알렉스 서브 에이스 알렉스. 알렉스의 서브가 기가 막히게 좋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12대 22대 17 5점 차. 그리고 충남대학교 이찬희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이제 뭐 5점 차 6, 7점에서 좀 여유있게 끝내고 싶었던 충남대인데요. 지금 경희대가 한 점 한 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찬희 감독이 선수들을 한 번 더 환기시키는 그런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승점 단 1점만 있는 충남대학교인데요. 뛸 수 있는 선수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팀을 만나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충남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자, 오늘도 1세트 지금 22대 17로 강호 경희대에게 1세트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렉스의 서브. 조금 전 멋진 서브 에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판 길을 들었군요. 알렉스의 범실. 충남대가 한 점을 가지고 오면서 23대 17이 됐습니다. 충남대 12번 전성준 서브.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전성준 선수가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서브를 넣었습니다. 23대 18 충남대학교 1세트 두 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 점 쌓기가 상당히 어려운 충남. 경희대학교가 만만치 않다요. 하지만 또 심판 휘슬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 충남대학교 쪽에서 범실을 범했군요. 자, 양팀 모두 서브가 들어가기 전에 혹은 서브하는 과정에서 범실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상대에게 득점을 한 점씩 줬습니다.
23-19. 23-19 넉점차. 앞서 있는 경희대학교. 자, 아리시프 불안합니다. 왼쪽으로 높게, 오른쪽으로 높게 하지만 블로킹! 터치아웃이군요. 자, 심판 판정은 터치아웃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주심이 부심과 선심들을 다 부릅니다. 자, 판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만약에 이번에 포인트가 충남대학교로 가져간다면 충남대학교는 세트포인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 경희대학교는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기회,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심판 판정은요, 아, 충남대 포인트가 맞군요. 충남대 포인트를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24-19 세트포인트에 온 충남대학교, 세트포인트에 몰린 경희대학교입니다. 손주상의 서버 강합니다. 하지만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군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마 손주상 선수가 본인이 한번 이번 세트를 끝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4-20 넉점차. 손주형의 서브 가장 장신입니다. 양팀 모두 통틀어서 리시브 불안해요. 토스 백어택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서 1세트 충남대학교가 경희대학교를 1세트 잡으면서 25-20 세트 스코어 1-0으로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에 스파이크가 이 엔드라인 바로 앞에 떨어지면서 득점에 성공한 충남대학교 1세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세트, 3세트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만 쉬었다가 2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대전 충남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대전 충남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충남대학교와 경희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2017 대학 배구리그 양팀의 네 번째 경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팀 각각 네 번째 경기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가 1세트를 먼저 가져가면서 25-20 1세트를 따냈습니다. 충남대학교가 이 첫 세트를 따내면서 기선을 제압했는데 이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니만큼 오늘 충남대학교 선수들의 각오가 남달라 보입니다. 많은 홈 하구들 그리고 홈 팬들이 이곳까지 나와서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충남대 선수들 1세트를 가져오면서 오늘 좋은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경희대학교는 오늘 지금 1세트를 내주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즌 계속해서 3대2 경기가 많았던 경희대학교인데 일단 1세트를 내주고 오늘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승리 그리고 많은 승수가 필요한 경희대학교인데 일단 1세트는 뺏기면서 2세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 충남대학교의 근성 있는 모습이 경희대학교의 높이를 1세트는 제압을 했는데요. 2세트 가서 이 흐름이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2세트가 시작이 될 텐데요. 자, 2세트 경기도 계속해서 어느 팀이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전에 이 충남대학교 이찬희 감독, 오늘 경기는 범실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일단 1세트는 범실을 조금 더 적게 한 충남대학교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2세트는 또 어떤 경기 양상으로 이어질지 이제 곧 2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김찬호 감독은 상당히 지금 아쉬울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승리를 각오하고 승리를 예상하고 왔을 텐데 일단 1세트를 내주는 경희대학교의 김찬호 감독입니다. 표정이 그리 좋지는 않은데 어떤 경기 양상으로 다시 이어질지 2세트 한번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의 이승호 선수가 10번 김종호 선수의 서브로 먼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곧 2세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심판들이 선수들의 이 움직임들을 확인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김대웅 선수가 잠시 나가고요. 리베로 이광호 선수가 들어옵니다. 서브 김정호입니다. 이번 시즌 김정호는 서브 에이스가 이번 서브 들어갔어요. 백터스 네트에 붙었는데요. 스파이크로 마무리합니다. 선주상의 강력한 공격. 토스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선주상 선수가 마무리를 해냅니다. 2세트도 첫 득점 충남대학교가 따냅니다. 김영대. 이번에 살짝 넘긴다는 것이 네트를 넘기지 못했네요. 네트 상단을 맞고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실점을 하고 마는 충남대학교 범실이 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엄윤식 선수가 2세트 서브를 먼저 시작합니다. 엄윤식 살짝 넘깁니다. 네트 맞고 서브 에이스군요. 서브 에이스 엄윤식. 자, 엄윤식의 서브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요. 상당히 서브가 잘 들어갔습니다. 엄윤식의 이번 시즌 첫 서브 에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두 번째 서브 엄윤식. 이번에 높게 들어왔습니다. 리치 부조차 석공! 1인 블로킹! 기다리고 있었던 선주형! 단독 블로킹으로 포인트를 올립니다. 3대 1. 1세트에서는 블로킹이 충남대가 좀더 많았는데요. 2세트 시작하자마자 경희대학교 손주영 선수의 블로킹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엄윤식의 서브. 2세트면 세 번째 서브. 백토스! 하지만 막혔어요.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오른쪽 열어줍니다. 다시 경희대학교 스파이크. 이번엔 수비 맞고 다시 경희대학교 안으로 떨어집니다. 강병호 페인트. 하지만 속지 않았습니다. 백터스 스파이크 또 걸립니다. 랠리가 계속되는 양 팀의 대결. 다시 한번 이번엔 연타 블로킹 맞고 손주상이 다시 받았습니다. 반대편 왼쪽 터치아웃이군요. 오랜 랠리 득점의 주인공 근성의 충남대학교입니다. 금태웅이 득점을 만들어냈군요. 자, 이번 포인트는 랠리가 참 많았었는데 양팀의 수비도 좋았고요. 블로킹 맞고 떨어지는 공도 좋았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충남대학교 금태용 선수가 해냈습니다. 전성주의 서브 들어갔고요. 시간차! 꽂힙니다. 강병모의 득점. 경희대학교 선수들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강병모 선수 분위기 살리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지금 경희대학교 분위기가 많이 처져 있거든요. 경희대학교는 분위기를 살려야 됩니다. 백터스 페인트 하지만 걸렸어요. 또다시 강병모군요. 연속 득점, 이번엔 블로킹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강병모입니다. 5대2. 자, 이번엔 충남대 살짝 넘긴다는 것이 강병모 선수 손끝에 걸리면서 블로킹. 5대2. 강한 서브. 리시브 조금 짧았습니다. 오른쪽 손주상 막혔습니다. 연속 블로킹 득점 강병모입니다. 강병모 선수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군요. 자, 강병모의 블로킹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경희대학교 그리고 이렇게 되자 충남대학교의 이찬희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이 분위기 2세트 시작도 먼저 득점을 하면서 충남대학교가 1세트의 그 흐름을 가져가지 않나라고 했었는데 예, 경희대학교가 무섭군요. 김정호 선수 그리고 예, 강병모 선수의 득점이 계속 터지면서 지금은 6대 2가 됐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가지고 온 경희대학교인데요. 자, 이 분위기를 한번 끊어가고 싶은 이찬희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충남대학교가 이 분위기를 가지고 와야 될 텐데요. 반면 경희대학교는 지금 어렵게 가지고 온 분위기 2세트 승리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알렉스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알렉스 서브 리시브 좋았습니다. 왼쪽 금태용 들어갔어요. 금태용 스파이크 성공. 자, 부상에서 복귀한 금태용도 스파이크를 꽂아 넣어줍니다. 6대3.
선주상 스파이크 서브 짧아요. 선주상 범실. 자, 선주상의 서브가 조금 짧은 아쉬움. 자, 하지만 뭐 오늘 부상 복귀해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살짝 넘어옵니다. 윤주혁, 아, 이대안으로 넘겼어요. 당황하는데요. 그대로 나갔군요. 자, 충남대학교 윤준혁. 자, 리시브가 불안하자 그대로 넘겼는데요. 자, 상대 허를 찌르는 공격이 됐습니다. 7대 4. 금태용 서브. 오바이드 패스. 석공 성공. 높이가 있습니다. 손주형의 득점. 2m4cm. 송림고를 졸업한 4학년 센터를 보고 있는 손주형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주형의 서브 살짝 넘어갑니다. 윤준혁 왼쪽으로 스파이크 터치아웃. 김영대 득점 성공. 자, 김영대가 블로크 맞고 나가는 터치아웃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8대5. 석점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팀의 대결. 자, 경희대가 도망갈 것인지 충남이 따라갈 것인지요. 김대윤의 서브입니다. 서브 좋아요! 서브 에이스! 김대윤! 꽂아놨습니다! 1학년 김대윤 선수의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본인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자, 경희대학교의 흐름을 좀 내주지 않았나 싶었는데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서브 에이스 김대윤입니다. 다시 한번 김대윤. 이번엔 네트 밖으로 떨어지네요. 아쉬워하는 충남대학교 선수들. 9대6. 점수는 계속해서 석점차. 경희대학교 이승호 세터의 서브입니다. 살짝 넘어갑니다. 리시브 좋죠. 윤준혁 시간차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백토스 스파이크 들어갔어요. 꽂힙니다. 김정호 득점. 자, 좋은 수비가 멋진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경희대학교. 자, 이제 흐름 싸움이 시작이 됐군요. 양팀 흐름을 내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 팽팽한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이승호 서브. 아, 이번에 좋았어요. 직접 공격 뒤에서 받아내는 손주상 언더토스. 넘겨야죠. 하지만 네트를 때리고 마네요. 금태영. 자, 토스가, 이 언더토스가 좀 불안했었는데 금태용 선수가 욕심을 한번 내봤습니다. 하지만 네트에 걸리면서, 아, 리시브 불안해요. 손주상 뒤에서 어렵게 받았습니다. 넘겨야죠. 자, 넘겼습니다. 경희대학교 찬스볼. 자, 오른쪽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2세트 강병모 선수가 흥을 돋구는 경희대학교. 본인이 또 득점까지 해결해주면서 12대6 6점차 리드를 만들어내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충남대학교의 두 번째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죠. 이찬희 감독. 자, 이 충남대학교 흐름을 완전히 내줬다 싶었는데 김대훈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하면서 좀 흐름을 가져오지 않나 싶었는데요. 2세트 역시 경희대학교 이 김정호 선수를 비롯해서 강병모 선수의 이 흐름을 가지고 오는 파이팅 넘치는 그 플레이들이 6점차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충남대는 경희대학교의 그 길을 좀 꺾어야 될 텐데요. 자, 강병모 선수 지금 경희대학교 2세트를 이끌고 있는 선수입니다. 12대6 여전히 6점 뒤져있는 충남대학교, 앞서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승호 리시브 짧아요. 백토스예요. 백어택. 자, 터치아웃이 서러내나요? 터치아웃입니다. 백어택 성공. 자, 손주상의 백어택 득점. 12대7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준혁의 서브. 1학년 윤준혁. 아, 이번엔 걸렸네요. 자, 윤준혁이 서브를 지금까지는 약하게 목적으로 넣었는데 이번엔 좀 강하게 한번 넣어봤습니다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김정호 서브 강합니다.
하지만 잘 받았어요. 윤준혁 가운데로 센터 스파이크 그대로 나갔어요. 수비가 받아냈습니다만 상대편 사이드라인을 벗어나면서 득점. 충남대학교입니다. 13-8. 5점 차. 이 점수를 좀 더 줄여야 되는 충남인데요. 일단은 6점에서 5점까지는 왔습니다. 리베로 잘 받았죠. 석공 거칩니다. 자, 김영대 선수가 받지를 못했네요. 14-8, 다시 6점 차. 2세트 흐름이 아주 좋은 경기대학교. 1세트와 반대로 앞서고 있습니다. 엄윤식의 서브. 윤준혁 왼쪽 오른쪽으로 블로킹!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나갔군요. 자, 지금 강병모 선수가 또 주심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선심과 이번엔 주심의 신호가 달랐어요. 신호가 달랐습니다만 주심은 나갔다는 판정. 자, 그렇기 때문에 강병모 선수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주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주심은 또 차근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인정하죠. 수긍하고 돌아가는 강병모. 자, 이렇게 되면은 충남대 한 점 더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14-9. 자, 경희대학교는 오늘 충남대를 만나서 상당히 혼나고 있습니다. 1세트는 뺏겼고요. 2세트 앞서곤 있습니다만 시간차 뒤에서 받았습니다. 윤준혁 왼쪽 토스 그대로 금태영. 자, 금태영의 스파이크. 자, 일단 주심이 판정을 내리지 않고요. 부심과 선심을 다 불러모읍니다. 일단 공은 엔드라인은 크게 벗어났는데 이게 터치아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 같은데요. 자, 금태용의 스파이크. 충남대는 터치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희대학교는 그냥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심판 판정은 그냥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자, 금태용 선수가 한번 던져 강하게 한번 때려봤는데 그대로 나갔다는 심판 판정. 15-9가 됐습니다. 다시 한 점 가지고 오는 경희대학교. 알렉스의 서브입니다. 서브에이스 하나에서도 알렉스 또다시 서브에이스. 코스가 좋네요. 알렉스의 두 번째 서브에이스. 16-9. 자, 알렉스가 오늘 서브에이스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진 알렉스 집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이번엔 뒤에서 받았어요. 윤준혁 석공으로 성공합니다. 시석공. 김대윤의 득점. 16-10. 손주상 올라갑니다. 강한 서브 나갔어요. 자, 손주상의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가 대각으로 한번 노려봤는데요. 살짝 벗어났다는 선심의 판정입니다. 아쉬워하는 손주상. 강병모의 서브. 2세트 경희대학교를 이끌고 있는 강병모입니다. 목적타. 하지만 뒤에서 잘 받았어요. 시간차 성공합니다. 시간차 득점. 금태영. 17-11. 6점 차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태영. 스파이크 서브 또 걸렸어요. 아쉬워하는 금태영. 자, 하지만 또 이 걸린다고 스파이크 서브를 안 할 수도 없고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조금 아쉬워하는 모습. 자, 하지만 뭐 오늘 부상 복귀하고 첫 경기니까요. 네,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경희대학교 4번 주성민의 서브. 어허! 네트 맞고 들어가네요. 행운의 득점. 주성민의 서브에이스. 네트 맞고 완벽하게 공의 궤적이 바뀌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행운의 득점. 경희대학교 19-11. 다시 한번 주성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리시브 짧아요. 불안해요. 왼쪽 스파이크 뒤에서 손을 내봤습니다만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19-12. 7점 차 충남대학교 뒤져 있습니다. 1세트를 따냈던 충남대
하지만 2세트를 7점 뒤져 있고요. 경희대학교는 1세트와 반대의 스코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강했어요. 하지만 잘 받았고 백토스 스파이크 강력합니다. 알렉스의 스파이크. 자, 알렉스가 원래 포지션이 라이트인데 이번 지난 시즌부터 센터로 왔다가 오늘 경기는 또 라이트로 움직이면서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보여주는 알렉스입니다. 알렉스의 강력한 스파이크로 득점 20대 12가 됐습니다. 걸렸습니다. 이송의 서브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0대 13. 충남대학교 윤준혁. 세터 윤준혁의 서브. 이번에 넘어갔는데요. 또 길었어요. 윤준혁 연속 서브 범실. 자, 조금 전 서브에서도 네트에 걸리는 서브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가고 말았습니다. 윤준혁의 범실 21대 13. 경희대학교 2세트 가져오기까지 넉 점이 남았습니다. 김정호 서브 강력합니다. 하지만 잘 받았고 백토스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선주상 먼 곳을 봤고요. 그 먼 곳 엔드라인 살짝 걸치면서 득점. 선주상 21대 14. 김영대 서브입니다. 자, 뒤쪽으로 맞고 자 김병모 하지만 받았어요. 윤준혁 언더토스 다시 손주상 페이트 성공. 공간으로 공을 밀어버립니다. 15대 21. 6점차 한 점 더 좁히는 충남대학교. 자,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작전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분위기를 끊어가고 싶은 경희대학교의 김찬호 감독 작전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2세트 경희대학교가 쉽게 가져가지 않나 싶었는데 충남대학교의 근성이 가만히 놔주지를 않는군요. 자, 6점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6점 커 보이긴 하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 충남대로 많이 또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입장에서는 끊고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2세트 21대 15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 1세트도 거의 이런 점수차, 이 비슷한 점수차였는데 충남대학교가 25대 20으로 가져갔고요. 자, 2세트는 반대로 경희대학교가 지금 6점 정도 앞서 있는데 이대로 이 흐름을 가지고 2세트를 마무리할지 아니면 충남대학교가 2세트 끝까지 한번 또 물고 늘어질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서브 좋았어요. 시간차 성공! 역시 2세트 경희대학교 강병모가 책임져줍니다. 강병모의 공격 포인트 22대 15. 7점 차. 엄윤식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뒤에서 잘 받았죠. 아, 불안했군요. 블록킹 맞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터스 선주상 수비 맞고 터치아웃. 어렵게 득점 만들어내는 충남대학교 22대 16. 6점 앞서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6점 앞서고 있는 상황. 6점 뒤진 충남대학교. 전성준 백토스 때립니다. 쳐내기 하지만 알렉스의 스파이크는 수비 맞고 안쪽으로 떨어졌고요. 한 번 더 공격 강병모 뒤에서 받아냈어요. 아, 실수가 나오는군요. 아, 윤준혁이 아주 멋지게 잘 받아냈는데 어려운 공을 이 김대훈 선수가 2단으로 한번 넘겨보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실수가 나왔습니다. 김대훈 선수 좀 아쉬워하지만 아, 이 멋진 디그가 나왔던 충남대학교의 윤준혁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23대 16. 스펙 서브 강합니다. 알렉스 서브 토스 금 아, 다시 받았어요. 백 토스 받아냈어요.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사려내는 충남대학교. 하지만 찬스볼 경희대 속공으로 성공. 득점 만들어 가면서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는 경희대학교 손주형입니다. 자, 충남대학교 어렵게 수비로 살려냈습니다만 예, 경희대학교 찬스볼, 그 찬스볼을 놓치지 않았던 경희대학교입니다. 세트포인트 알렉스의 서브입니다. 알렉스 자, 백테마크 넘어왔고요. 백토스 선주상 자, 안고 떨어졌어요.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강병모 세트를 끝냅니다.
강병모의 득점. 자, 이 세트 강병모가 경희대학교 다 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병모의 하드캐리 하는 모습으로 경희대학교 2세트를 가지고 옵니다. 25대 16 2세트를 가지고 오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는 1대 1이 됐습니다. 자, 3세트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1대 1 3세트는 또 어떤 결과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잠시 뒤에 3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전 충남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대전 충남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대학 배구 리그 충남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 동점이 됐습니다. 1세트는 충남대학교가 25대 20으로 가져왔고요. 2세트는 경희대학교가 25대 16으로 가지고 오면서 세트 스코어 1대 1 양팀 팽팽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1세트는 충남대학교가 이 경희대학교를 완벽하게 제압했다면 2세트는 경희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제압했는데 이 2세트 역시 경희대학교 강병모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2세트를 가지고 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강병모 선수입니다. 자, 반면 충남대학교는 끝까지 또 잘해줬는데 이 강병모 선수에게 계속 뚫리면서 2세트를 내주고 말았던 충남대학교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충남대학교는 지금 시즌 3패로 11위를 달리고 있고요. 경희대학교는 2승 1패로 승점 6점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4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승수 쌓기가 필요한데요. 하위 팀들을 만났을 때. 자, 오늘 경기 어떤 양상으로 가져가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반면 충남대학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 또 홈에서 오늘 첫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또 승리가 필요한 충남대학교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1대1 세트 스코어 동률입니다. 이제 곧 3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코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정말 이 배구는 분위기 싸움, 흐름의 싸움이다라고 했는데 이 2세트에서 경희대학교가 흐름을 가지고 오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특히 강병모 선수의 파이팅이 2세트를 가져오는데 뭐 득점도 득점이지만요. 본인의 그 움직임들 그리고 파이팅을 넣는 기합 소리가 좀 더 경희대학교에 힘을 불어넣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면 충남대학교는 가지고 있었던 1세트에 가지고 있었던 흐름을 2세트에 이어가지 못하면서 2세트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또 이 3세트에서는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3세트도 한번 또 지켜봐 주시면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병모 선수가 2세트에 블로킹을 두 개나 했네요. 네. 그리고 2세트에만 5득점, 공격 3개 블로킹 2개로 강병모 선수가 5득점, 그리고 충남대는 2세트에 손주상 선수가 6득점을 성공하면서 양 팀의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세트에서도 이 손주상 선수가 6득점을 해주고 있네요. 현재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은 손주상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3세트 시작됐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격 강병모의 이번에는 이번엔 중앙선 침범이군요. 자, 중앙선 살짝 미끌리면서 강병모 선수가 침범을 하고 말았고요. 득점은 충남대학교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 코트도 코트가 살짝 미끄러웠군요. 강병모 선수는 좀 아쉬울 텐데 하지만 또 이 미끄러움은 또 부상을 당하니까요. 부상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큰 다행입니다. 1대0 충남대학교 역시 3세트도 첫 득점은 충남대학교입니다. 서브가 강했어요. 강약 조절을 해주는 서브 알렉스 성공합니다. 블로킹 안고 떨어지는 충남대학교 전성준 그리고 알렉스의 득점 성공. 3세트 알렉스의 득점이 성공이 됩니다. 가운데서 블로킹! 알렉스! 연속 포인트를 올리는 알렉스입니다.
자, 알렉스가 오늘 경기 첫 블로킹을 성공하지 않나 싶은데요. 첫 블로킹이군요. 알렉스가 공격 그리고 블로킹 연속으로 하나 해내면서 3세트 초반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로 이어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살짝 넘어옵니다. 자, 아, 전성준의 석공 성공입니다. 자, 리시브가 불안했던 공 전성준의 석공으로 득점 만들어내는 충남대학교. 윤준혁 세터의 재치였습니다. 김영대 서브. 자, 리시브 좋죠. 이승호 백토스 알렉스. 하지만 뒤에서 받아냈어요. 2단 또 받아내는 경희대학교. 자, 네트에 붙었습니다. 뒤로 길게 철했는데요. 들어갔습니다. 알렉스의 재치 있는 플레이. 아, 알렉스 선수가 지금 3세트 경희대학교 석점을 모두 혼자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의 서브. 오늘 경기 서브 에이스도 있었던 알렉스인데요. 이번에 잘 받았습니다. 백토스 스파이크 선주상 쳐내기 성공. 터치아웃 3대3 동점. 3세트는 팽팽하게 양 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전성준의 서브. 서브 준비하고 있는 전성준. 자, 멀리 봤어요. 나갔습니다. 전성준의 서브가 살짝 빗나가면서 범실로 기록됩니다. 아쉬워하는 전성준. 4대3 경희대학교가 한 점 다시 앞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2세트를 이끌었던 경희대학교 강병모의 서브. 리시브 좋은 석공으로 하지만 열지 않습니다. 백어택 하지만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백토스 붙었는데요. 나갔어요. 하지만 터치아웃이군요. 터치아웃 선언됐습니다. 자, 손주상의 스파이크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자, 아쉬워하는 경희대학교의 김정호 선수인데요. 자, 본인은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자, 주심이 또 선심과 부심을 불러오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판정이 바뀔까요? 아니면 판정이 그대로 이어질까요? 아,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자, 판정이 바뀌었습니다. 판정이 바뀌었습니다. 자, 손주상의 스파이크가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점수 5대3이 됐습니다. 강병모의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경희대학교 강병모 서브 뒤에서 잘 받았어요. 김영대 그리고 백토스 다시 한번 손주상 알렉스가 받았어요. 긴데요. 밀어넣기 나갔습니다. 이승호가 불안한 리시브를 풀어 밀어넣기로 마무리를 해봤었는데 그대로 사이드라인 나가면서 충남대학교의 득점. 5대4 스파이크 서브 뒤에서 받았어요. 이승호 다시 가운데에서 득점. 야, 정말 이 강병모 선수 2세트 이어 3세트에서도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병모 선수뿐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방금은 좀 스파이크를 때릴 것 같았거든요. 손주영의 서브 받아냈고요. 언더토스 불안한 리시브 스파이크 알렉스가 받았어요. 아, 이번 판정 어떻게 내려지나요? 아, 그대로 인이군요. 알렉스가 받아낸 공이 그대로 네트를 넘어가면서 이 라인 안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지금 충남대학교의 금태용 선수가 한번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요, 주심에게. 자, 주심이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판정이 내려질까요? 수긍하고 가는군요. 자, 금태용 선수가 수긍하고 다시 자리로 갑니다. 자, 7대4 경희대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손주형의 서브. 뒤에서 리시브 조금 더 불안합니다. 백토스 가운데서 금태용 하지만 받아냈어요. 넘어가는 공. 한 번 더 찬스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또 받아내는 경희대학교 알렉스. 2단 언더토스 왼쪽으로 올려줍니다. 연타 받아냈어요. 석공으로 하지만 블로킹 엄연식.
아 정말 엄연식의 블로킹까지 나옵니다. 경희대학교 흐름을 완전히 가지고 옵니다. 8-4 더블 스코어. 그리고 이렇게 되자 작전시간 요청하는 충남대학교의 이찬희 감독입니다. 자, 이 경희대학교의 3세트도 상당히 무서운 모습. 충남대학교도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경희대학교의 좋은 수비도 나오고 있고 블로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충남대학교의 의지를 조금씩 꺾어놓고 있는데요. 자, 충남대학교는 조금 더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3세트 계속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행운도 지금 경희대학교에게 많이 따라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충남대학교 오늘 홈입니다. 홈 경기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해주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잘해줬던 만큼 남은 경기 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주영 다시 서브입니다. 손주영이 서브를 오래 놓고 있는데요.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네요. 서브 에이스. 손주영의 서브 에이스. 자, 손주영의 서브 에이스지만 이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범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주영이 서브를 3세트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 금태용 받았고요. 백토스 스파이크 이번에는 자 성공합니다. 오랜만에 충남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만 그 전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그런 범실들이 조금 있었던 충남대학교. 자 이제 분위기 반전을 좀 가지고 와야 될 텐데요. 금태용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리시브 좋죠. 이승호 왼쪽 스파이크 대각으로 하지만 이광호가 받았어요. 금태용 오른쪽으로 밀어줬고 스파이크 하지만 안테나를 때리는군요. 자 손주상의 스파이크. 손주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파이크를 연결해봤습니다만 그대로 안테나를 때리면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10-5 5점 차. 점차가 조금씩 더 벌어집니다. 이승호 서브 살짝 넘어갔습니다. 리시브 좋죠. 다시 한번 스파이크 성공 김영대. 자 이렇게 리시브가 좋으면 좋은 공격으로 이어갈 수 있거든요. 충남대학교. 자 이제 3세트 넉 점차. 그리고 아직 점차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5점까지는요. 자 리시브부터 하나 좀 잘해줘야 되는 충남대학교입니다. 김대윤의 서브. 김대윤 강력한 서브. 서브 에이스 김대윤입니다. 자 김대윤 선수가 서브 에이스가 2세트에서도 하나 있었거든요. 자 김대윤 선수의 멋진 서브 에이스입니다. 오늘 서브 에이스만 두 개를 해주고 있는 1학년 김대윤. 이번 서브도 강합니다. 리시브 브라 넘어왔어요. 찰스 볼 충남대 왼쪽 오른쪽에서 때렸습니다만 나갔군요. 손주상의 스파이크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오른쪽 손주상 아쉬워하는데요. 이찬희 감독도 아쉬움을 아쉽다는 표정이 얼굴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게 들어갔으면 점수를 좀 더 좁힐 수 있었던 충남대인데요. 나갔어요. 들어갔다는 판정이네요. 자 선심은 들어갔다고 했고요. 그리고 충남대 선수들은 나갔다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의 서브였는데요. 네. 자, 선에 걸렸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요. 자, 주심의 판정은. 아, 나갔군요. 자, 김정호의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엔드라인을 살짝 벗어났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11-8. 이렇게 되면 석점차. 충남대학교도 해볼 수 있는 점수 차를 왔습니다. 서브 이번에 잘 들어갔어요. 이승호 백토스 알렉스가 대각으로 꺾었는데요. 늦게 블로킹을 떴던 전성준 선수의 손에 맞았습니다. 12-8. 엄윤식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넉 점차 앞서고 있는 경희대학교. 상현 엄윤식 서브 25 좋죠. 석공 성공합니다. 전성준의 석공 득점.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득점. 12-9 석점차 따라붙습니다.
자, 여기가 또 어떻게 보면 3세트의 승부처일 것 같은데요. 양 팀 흐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알렉스 성공합니다. 자, 이승호 선수가 완벽하게 알렉스에게 빼줬고요. 1인 브로킹은 알렉스가 뚫어낼 수 있죠. 알렉스의 득점 13대9. 그리고 알렉스의 서브입니다. 알렉스 이번엔 나갔습니다. 13대10. 3세트를 놓치지 않기 위한 양 팀의 팽팽한 싸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점 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서브 잘 들어갔죠. 가운데서 하지만 심판 위슬. 자, 경희대학교의 득점이 인정이 되는군요. 경희대학교의 득점. 자, 스파이크 하기 전에 이 충남대학교의 범실이 있었습니다. 14대10 넉점차 경희대학교. 강병모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병모 길었어요. 강병모의 서브가 길었습니다. 아쉬워하는 강병모. 자, 하지만 강병모 선수가 2세트부터 계속해서 지금 경희대학교 분위기를 이끌고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엔 충남대학교 손주상 서브 좋았어요. 이승호 왼쪽 올라갑니다. 자, 심판 위슬이에요. 아, 또다시 범실이 나왔어요. 자, 또다시 범실이 나오는 충남대학교. 자, 브라킹 맞는 과정에서 막는 과정에서 이 네터치라든지 범실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넉점 앞서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번 뒤에서 이광호가 받았고요. 아, 이번에 사인 맞지 않았네요. 자, 세터 윤준혁과 그리고 김대윤의 사인이 맞지 않았던 충남대학교 한 점을 다시 헌납합니다. 11대16, 5점 차. 자, 이 석점 차, 이 팽팽하게 긴장감을 유지했었던 양팀의 대결인데 이 석점 차에서 앞서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충남대학교 조금 아쉬운 모습들, 범실 그리고 계속되는 그 아쉬움들이 계속 묻어났던 충남대학교인데요. 자,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 충남대학교, 그리고 고비를 잘 넘어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5점 차 리드를 경희대학교가 3세트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3세트에는 말이 남아 있고요. 자, 조금만 더 흐름을 가지고 오면 충남대도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희대는 그 흐름을 내주어서는 안 되겠죠. 자, 경희대학교 주성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서브에이스 하나 있었던 주성민. 서브 들어갔습니다. 금태용 받았고 오른쪽 손주상 뒤에서 받아냈어요. 2단 왼쪽으로 띄웁니다. 스파이크로 연결. 하지만 뒤에서 나가는 공을 받았어요. 자, 때리죠. 블로킹 살려냈습니다. 멋진 리그. 자, 금태용이 안전하게 넘깁니다. 찬스볼 경기대. 이승호 속공 성공합니다. 이동 공격이군요. 엄윤식 왼쪽에서 세터 뒤로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양팀의 멋진 랠리, 그 랠리의 주인공 경희대학교입니다. 17대11. 한 점 더 도망가는 경희대학교. 주성민의 서브는 계속 이어집니다. 길어요. 주성민의 서브는 길었습니다. 17대12, 5점 차. 그리고 충남대학교 서브 이어집니다. 자, 주성민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넣으면 언제든지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한두 점 정도는요. 자, 금태용의 서브 강합니다. 백태 맞고 하지만 잘 받아내는 경희대학교. 석공으로 연결합니다. 엄윤식 석공 득점 18대12. 아, 엄윤식 선수가 잘해주고 있군요. 197cm, 4학년 제천 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승호 세터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3학년 이승호 서브 잘 들어갔어요. 아, 서브 리시브가 불안했죠. 스파이크 쳐내기를 시도해봤습니다만 그대로 나갔어요. 김영대 스파이크가 그대로 아웃입니다. 19대12, 7점 차 더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승호 세터의 서브. 경희대학교 리시브 석공 들어갑니다. 자, 김대훈 이번에는 두 선수가 호흡이 맞았습니다.
에이석공으로 김대윤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9대 13. 여기서 더 밀려나면 안 되는 충남대학교인데요. 김대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서브 에이스 두 개가 있었던 김대윤. 서브 좋았어요. 이승호 토스 좀 낮지 않나요? 하지만 성공 만들어냅니다. 알렉스가 이번엔 레프트로 가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20대 13, 7점.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3세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5점이 남았습니다. 김정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합니다. 하지만 잘 받았고요. 자, 시간차 득점 만들어냅니다. 김영대 득점. 김영대 득점. 아, 이 김정호 선수의 이 서브가 상당히 강력했는데 충남대학교가 잘 받아냈고요. 또 리시브가 좋으니까 바로 득점으로 이어지는 충남대학교입니다. 6점 차 20대 14. 서브 준비하고 있는 윤준혁 세터. 서브 변칙적인 서브를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나갔어요. 자, 윤준혁 세터의 서브 범실. 아쉬워하는 윤준혁. 자, 윤준혁 선수가 이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강약 조절을 잘해주는데 이번에는 나가고 말았습니다. 21대 14, 7점 차. 김재광이 들어온 경희대학교. 어버이드 패스. 그리고 가운데서 때립니다. 김영대 득점. 21대 15. 자, 김영대 선수의 득점이 나왔고요. 김영대가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6점 차. 쫓아가야 되는 충남대학교. 쫓아가지 못하면 3세트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아, 걸렸어요. 김영대의 스파이크 서브는 네트에 걸리면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22대 15. 7점 앞서고 있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선수를 계속 바꿔주네요. 알렉스 선수가 나가고요. 18번 양진규 선수가 들어갑니다. 대전 중앙고를 졸업한 182cm 양진규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간 양진규가 서브를 넣습니다. 8번 양진규의 서브. 22대 15, 7점 앞서 있는 경희대입니다. 자, 뒤로 졌죠. 리시브 좋습니다. 백토스 선주상. 자,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강병모 선수의 범실이군요. 강병모 선수의 범실. 자, 이렇게 되면은 포인트는 충남대입니다. 6점 차. 전성준의 서브. 전성준의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양진규 왼쪽으로 스파이크. 수비 막고 아웃. 포인트 가져가는 경희대학교 이창진입니다. 자, 이창진 선수도 매경기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모습이 보이는 주장 이창진 선수입니다. 지난해 부상 때문에 한 시즌을 거의 통째로 날려버렸던 이창진 선수인데요. 자, 이제 서서히 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병모의 서브. 아, 좋아요. 잘 받았고 백토스. 스파이크 약하게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스 볼 카운터 백어택 꽃입니다. 강병모 득점 만들어내면서 세트포인트 경희대학교. 24대 16입니다. 24대 16 앞서고 있는 경희대 세트포인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강병모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 넘어가지 못하네요. 아쉬워하는 강병모. 예, 아쉬움이 온몸으로 드러나는 선수입니다. 이 파이팅도 좋고요. 그만큼 또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강병모 선수였습니다. 손주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손주상의 서브 이대로 나가면서 2세트도 3세트도 경희대학교가 가져가는 그런 세트가 됐습니다. 3세트 25대 17로 경희대학교가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앞서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충남대학교가 1세트를 따낸 뒤에 내리 2, 3세트를 내주고 있는데요. 충남대학교는 이 4세트에서 마지막 세트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반전이 필요하고요. 경희대학교는 4세트에서 끝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4세트 잠시 뒤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전 충남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대전 충남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충남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세트스코어 2-1 경희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그런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4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충남대학교 그리고 마지막 세트로 만들고 싶은 경희대학교의 4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이번 시즌 3경기 중에 2경기를 풀세트까지 갔기 때문에 자 오늘만큼은 풀세트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고요. 반면 충남대학교는 홈에서 첫 경기, 이번 시즌 첫 경기입니다. 어떻게든 마지막 세트까지 가서 경기를 이어가고 싶을 충남대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3세트가 경희대학교가 가지고 왔는데 3세트는 또 이 알렉스 선수의 활약이 컸군요. 6득점을 해주면서 블로킹 하나 그리고 공격 5개를 만들어내는 알렉스 선수였고 반면 충남대학교는 점수를 많이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김영대, 손주상, 김대훈 선수가 3점, 2점 정도밖에 득점을 내지 못하면서 3세트까지 내주고 말았던 충남대학교입니다. 자, 하지만 충남대학교 1세트는 또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1세트의 그 기억들을 다시 되살리면서 4세트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경희대학교는 이 2, 3세트의 지금 좋아진 분위기 그 흐름을 4세트에도 이어가고 싶을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경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4세트에서 이제 곧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로 끝내느냐 아니면 마지막 세트까지 한 번 더 기회를 노리느냐. 충남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4세트, 경희대학교의 10번 김종호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김정호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이번 경기 전까지 해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김정호 선수의 모습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또 김정호 선수가 해주지 않아도 옆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분산이 될 수 있는 경희대학교. 자, 김정호의 강력한 서브 좋았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졌고요. 손주상 성공합니다. 수비 막고 안고 떨어지는 공. 역시 첫 득점 충남대학교. 자, 충남대학교가 1, 2, 3세트 그리고 4세트까지 모든 첫 득점은 충남대학교가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자, 첫 득점은 모두 충남대학교가 홈에서 출발을 잘해주고 있는데요. 중반 이후에 충남대학교의 활약이 좀 필요합니다. 네트 맞고 떨어지는 공 어렵게 받아내는 경희대학교. 강병모 쳐내기 성공하네요. 강병모의 강력한 스파이크. 블로킹 맞고 멀리 벗어나고 맙니다. 1-1 동점. 그리고 서브는 엄윤식이 준비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센터 엄윤식. 자, 뒤에서 잘 받았죠. 스파이크 하지만 뒤에서 못 받아내는군요. 득점 성공. 윤준혁이 잘 빼줬던 공. 이승호가 몸을 날리면서 받았는데 그 다음에 공 살려내지 못하는 경희대학교. 그러면서 충남대학교 한 점 더 가지고 옵니다. 충남대학교 포인트.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는 충남대학교 12번 전성준. 아, 네트가 걸리네요. 네트에 걸립니다. 자, 4세트까지 왔는데요. 충남대학교 선수들 이 체력 관리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충남대학교 선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교체해주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대학교. 알렉스 스파이크 서브 나갔습니다. 아쉬워하는 알렉스. 3-2. 이번엔 충남대학교 7번 에이스 손주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잘 받아냈고요. 이승호 백토스 완벽한 스파이크입니다. 알렉스 득점. 자, 이 세터 이승호 선수가 완벽하게 블락킹이 없는 쪽으로 공을 빼줬습니다. 그리고 알렉스가 스파이크 성공하면서 3-3 다시 동점. 서브는 강병모입니다. 경희대학교 강병모의 서브. 오버헤드 패스 받았고요. 석공하지만 손에 제대로 걸리지 않았어요. 자, 밀어넣기 공간에 성공하는 김정호. 자, 김정호의 시야가 아주 돋보였던 장면. 공간으로 힘 별로 안 들이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희대학교입니다. 4-3.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충남대학교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트로 만들고 싶은 경희대학교. 자, 코트에 떨어져 있는 땀을 닦고 다시 경기는 이어지겠습니다. 자, 4세트 4대3 초반에 팽팽하게 가다가 양팀 모두 1, 2, 3세트도 그랬고요. 거의 한 15점, 16점이 분수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점차가 많이 갈리는 양팀의 1, 2, 3세트였는데 자, 4세트도 초반 팽팽하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강병모의 서브 살짝 넘어옵니다. 윤준혁, 자, 사인 맞지 않았는데요. 자, 그대로 넘어오는 공 살려낼 수 있어요. 윤준혁 왼쪽 연결 스파이크 쳐내기 성공. 금태용의 득점입니다. 금태용이 터치아웃을 유도했습니다. 4대4 다시 동점. 방금 공격 성공했던 금태용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금태용 스파이크 서브 살짝 넘깁니다. 하지만 리시브 좋죠. 성공. 뒤에서 받았어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받아내는 금태용. 하지만 관중석으로 공은 날아갑니다. 득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김정호입니다. 다시 한 점 앞서가는 경희대학교 5대4. 손주형의 서브. 금태용 잘 받았고 윤준혁 백토스 백어택 블로킹에 막히네요. 1인 블로킹 엄윤식. 아, 백어택이 그대로 막혔습니다. 6대4. 자, 계속해서 손주형의 서브. 손주형이 서브를 한번 가지고 가게 되면 상당히 서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경기에서 왼쪽 연결 나갔습니다. 어렵게 득점. 김영대의 스파이크가 블로킹 맞고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6대5. 김대윤 오늘 경기 서브 에이스가 두 개 있었던 김대윤인데요. 김대윤 이번에 살짝 약하게 백토스 완벽한 노브라킹. 하지만 뒤에서 받아냈어요. 하지만 심판 미슬. 경희대학교의 범실입니다. 알렉스 선수의 범실. 그래서 득점은 충남대학교 6대6 동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김대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대윤 이번엔 강하게 살짝 벗어나는군요. 7대6. 자, 김대윤 이번엔 또 강하게 한번 때려봤는데요.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승호의 서브 어버헤드 패스. 윤준혁 다시 한번 스파이크 받아냈어요. 아, 이걸 꽂아놓는군요. 역시 김정호입니다. 4세트 김정호가 터져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수비하면서 상당히 토스가 안정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정호가 어렵게 득점을 또 만들어냅니다. 8대6. 이승호 다시 한번 이번에 살짝 코스가 좋았어요. 서브 에이스 이승호. 아, 이승호가 거의 빈 공간에 뚝 떨어지는 그런 서브를 넣어주면서 9대6 석점차 리드를 가지고 가는 경희대학교. 그리고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아, 정말 서브 이번 서브는 정말 절묘했군요. 강 서브도 상당히 상대를 위협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빈 공간에 뚝 떨어지는 기가 막힌 서브를 또 보여주는 경희대학교의 이승호 선수인데 상대 허를 찌르는 그런 서브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수 석점차 경희대학교가 초반 팽팽한 승부에서 한 걸음 더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9대6. 자, 조금 전에도 한 석점 차까지 또 벌어졌는데 그걸 따라잡았던 충남대학교인데 다시 석점차 리드를 허용하는 충남대학교. 작전 시간을 통해서 분위기 전환을 꽤 해야 되겠습니다. 자, 김정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3세트까지는 그렇게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4세트 들어서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김정호 선수입니다. 윤준혁
스파이크 안쪽으로 떨어지는군요. 알렉스 에블로킹 성공. 계속해서 점수차를 벌려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10대 6. 자, 충남대학교는 여기서 처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이승호의 서브. 잘 받았죠. 석공! 하지만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다시 윤준혁 백토스 스파이크 받을 수 있어요. 뒤에서 살려내는 경희대학교. 스파이크로 연결하나요? 김정호! 뒤에서 받아내는 금태영. 2단 너무 붙었어요. 이거를 만들어내는군요. 너무 붙었던 공 넘어가는 공 알렉스가 그 공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을 득점으로 이어냅니다. 11대 6 5점 차. 점점 벌어지는 경희대학교와 충남대학교 4세트 점수 차. 윤준영 시간차 블로킹! 알렉스 또 잡아냅니다. 11대 6. 아, 정말 순식간에 또 점수차를 벌리는 경희대학교입니다. 12대 6 6점 차. 경희대학교가 무섭군요. 역시 이번 시즌 우승 4강 이상 우승을 노리는 팀답게 2, 3세트 따냈고 이 4세트에서도 충남대학교를 충남대학교가 힘도 못쓰게 계속해서 잡아내는 멋진 플레이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알렉스의 블로킹도 돋보였고요. 12대 6 6점 차. 자, 충남대학교 더 이상의 점수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4세트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충남대학교이기 때문에요. 자, 이번 세트는 끝까지 한번 또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승호의 서브. 이번에도 살짝 넘어갑니다. 윤준혁 백어택! 뒤에서 또 받아냈어요. 김정호 성공합니다. 좋은 수비 그리고 득점까지. 경희대학교 한 점 더 도망갑니다. 13대 6. 아, 이 어려운 수비 하나가 공격수들의 힘이 나게 하는군요. 김정호가 어려운 공을 득점으로 또 만들어냅니다. 13대 6. 이승호의 기가 막힌 서브는 계속 이어집니다. 윤준혁 다시 백어택 손주영 받았어요. 손주상의 백어택 받았고요. 이번 스파이크 블로킹 맞고 아웃. 또다시 득점 김정호. 4세트는 김정호가 경희대학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4대 6. 아, 이승호 선수의 서브가 너무 좋군요. 4세트에 이 이승호 선수의 서브가 빛을 발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윤준혁 석공 이번엔 득점. 강병모가 이번엔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충남대학교의 득점이 나옵니다. 14대 7. 자, 분명히 두 팀이 6대 6이었거든요. 자, 하지만 충남대는 이제서야 한 점. 경희대학교는 계속해서 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14대 7까지 도망갑니다. 윤준혁 세터의 서브. 아, 이번에도 네트에 걸리는군요. 자, 윤준혁 선수가 서브의 강약을 상당히 많이 조절해보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네트에 많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4세트 아주 분위기가 좋은 김정호의 서브입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자, 리시브 불안하죠. 윤준혁 백토스 가운데서 스파이크 뒤에서 또 받아냈어요. 하지만 두 번째 플레이로 연결할 수 없는 경희대학교 터치아웃. 김영대 득점 15대 8. 자, 뒤에서 이번에 김정호 선수가 또 받아냈는데요. 하지만 두 번째 플레이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김영대 서브 나갔어요. 자, 아쉬운 충남대학교. 자, 아쉬움에 입술을 꽉 깨무는 이찬희 감독인데요. 자, 1세트의 그 기분을 찾고 와야 되는데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1세트의 그 기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2, 3, 4세트까지 본인들의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6대 8. 점수는 8점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추격 시작해야 되는 충남대학교 이번 서브는 나갔습니다. 16대 9. 서브 준비하고 있는 전성준 선수입니다. 충남대학교. 자, 7점을 뒤져 있는데요. 쫓아가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어버헤드 패스 백토스 알렉스 득점.
자, 이 블로킹이 계속 놓치고 있어요. 알렉스 선수를 4세트 들어서 노블로킹 아니면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면 또 알렉스 선수에게 공을 빼주는 이승호 선수가 절묘하게 잘 빼주고 있고, 또 알렉스 선수는 편하게 계속해서 스파이크를 마음 놓고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7대9, 8점 차가 됐습니다. 8점 차. 자, 점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진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세터 양진규. 왼쪽 사이 맞지 않았어요. 자, 충남대학교가 흔들립니다. 자, 계속 흔들리는 모습, 윤준혁 선수, 1학년 선수인데요. 선배들이 괜찮다고 격려하는 모습은 상당히 또 보기가 좋긴 합니다. 윤준혁 1학년 세터, 오늘 경기 책임지고 있는데 선배들이 또 괜찮다고 해줍니다. 오버헤드 패스, 윤준혁 토스. 이번에도 불안했어요. 블로킹 2단 어렵게 살려내고 스파이크 백태 맞고 안으로 떨어집니다. 행운의 득점. 충남대 득점 18대10입니다 8점 차. 자, 갈 길이 먼 충남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일단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나갔네요. 자, 아쉬운 손주상의 서브인데요. 자, 아직까지 몸이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 복귀하는 것으로 좀 만족을 해야 되는 충남대입니다. 19대10. 강병모 서브. 윤준혁 백토스 스파이크. 이번엔 15단계 꽂힙니다. 손주상 19대11. 자, 그리고 이전에 윤준혁 세터가 상당히 또 공을 또 잘 빼줬습니다. 금태용의 서브 준비합니다. 금태용 스파이크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치브 좋았고요. 김정호 마무리. 4세트 들어서 감각이 아주 좋은 김정호, 이번에도 꽂아놓습니다. 20대11. 점점 더 승리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제 승리까지는 5점이 남았습니다. 자, 충남대학교는 갈 길이 먼데요. 득점이 필요합니다. 주성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학년 주성민. 리시브 좋죠. 석동. 손쉽게 득점 만들어내는 김대윤. 20대12. 자, 주성민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하면서 재미를 좀 봤었는데 이번에는 재미를 보지 못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20대12, 8점 차. 자, 하나하나 따라가야 되는 충남대학교. 김대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성고를 졸업한 1학년 라이트를 보고 있는 김대윤. 심판 휘슬인데요. 아,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실책이 나왔어요. 네,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실책. 이렇게 되면서 득점을 헌납하는 경희대학교, 충남대학교 가볍게 한 점을 얻어왔습니다. 13대20. 하지만 갈 길이 먼 충남대학교 7점 뒤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김대윤의 서브. 오늘 서브 에이스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김대윤. 이번에도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리시브 좋았어요. 블로킹! 성공합니다. 1인 블로킹.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성준. 1인 블로킹 성공. 20대14. 충남대학교 근성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자 경희대학교의 김찬호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4세트 쉽게 충남대학교가 내주지 않냐, 쉽게 또 경희대학교가 가져가지 않나라는 그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 충남대학교가 계속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8점 차에 9점 차에서 지금 6점 차로 만들었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 이 분위기를 완벽하게 끊어놓는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잘 끊어놓는다고 끊어놨는데 충남대 선수들은 끊기지 않아야 되고요.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본인들이 그 흐름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승리까지 5점 남은 경희대학교. 충남대학교는 일단 6점 뒤져 있습니다. 따라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충남대학교. 일단 6점 뒤져 있습니다만 지금은 점수차를 좁혀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김대윤 다시 서브입니다.
김대현 서브 나갔어요. 선심 모두 길을 높이 듭니다. 21대 14 다시 7점 차. 아쉬운 충남대학교의 이번 서브인데요. 이게 들어갔더라면 한 번 더 챌린지를 해볼 수 있었던 충남대학교인데요. 아쉽습니다. 21대 14 7점 앞서고 있는 경희대학교. 자, 이승우 선수가 서브군요. 4세트 이승우 선수 서브 때 상당히 많은 득점을 가져갔던 경희대학교인데요. 이번에는 살아있어요. 자, 넘깁니다. 이게 들어갔군요. 이게 들어갔어요. 자, 이게 들어갔다는 심판 휘슬. 반면 충남대학교 이광호 선수는 공을 살려냈다는 그런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주심이 주장 금태용 선수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대 14 일단은 경희대 스코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경희대 포인트로 선언이 됐었는데요. 지금 충남대학교의 이찬희 감독은 이 공을 살려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살려냈다고, 예, 방에 바닥에 닿지 않았다고 그렇게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주심이 부심 그리고 선심을 불러 모읍니다. 자, 이렇게 또 항의를 하면서 이 선심들과 부심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판정이 어떻게 선언이 될지,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판정이 이어질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장면. 아, 이번에는 득점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노카운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1대 14에서 다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방금 공격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득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이승호 선수의 서브. 자, 리시브 받았죠. 길어요. 직접 공격 성공하는 알렉스. 상대 추격 의지를 꺾어놓습니다. 알렉스 득점. 하지만 이승호 선수의 4세트 서브 능력 상당히 좋은데요. 4세트 이 경희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제압할 수 있는 그 서브를 계속 넣어주는 선수가 이승호 선수. 마무리는 김정호인데요. 이번에도 서브가 좋았어요. 자, 사인 맞지 않았습니다만 득점 만들어내는 충남대학교. 22대 15 터치아웃입니다. 7점 차. 자, 경희대는 오늘 경기 석점이 남았습니다. 서브 살짝 넘어갔습니다. 리시브 알렉스 성공합니다. 알렉스가 가볍게 스파이크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3대 15. 그리고 서브는 김정호가 준비합니다. 자, 4세트는 정말 이승호, 김정호가 다 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선수가 4세트를 경희대학교 분위기 완벽하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뒤에서 받았어요. 자, 그대로 블로킹 성공. 경기 매치 포인트로 가져가는 알렉스의 블로킹 매치 포인트입니다. 24대 15 매치 포인트. 위기에 놓여있는 충남대. 그리고 서브는 김정호가 계속 이어갑니다. 김정호의 스파이크 서브 강력하네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24대 16. 하지만 계속되는 매치 포인트. 17번 김영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는 충남대학교입니다. 매치 포인트 위기에 김영대 서브 들어갔고요. 리시브도 좋았습니다. 석공! 경기를 끝내는 엄연식의 득점.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충남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두 팀의 맞대결. 세트스코어 3대1로 경희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제압하면서 시즌 3승째를 가져갑니다. 자, 반면 충남대학교는 아쉽게 시즌 4패를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이번 시즌 승리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 1세트는 25대 20 충남대학교가 아주 산뜻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2세트 25대 16 그리고 3세트 25대 17 그리고 마지막 4세트 25대 16으로 내리 3세트를 내주면서 승리를 충남대학교가 가져오지 못하고 경희대학교가 가지고 가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자, 이 충남대학교 홈에서 정말 잘 싸워졌는데
아쉽게도 오늘 승리도 가져가지 못했고 이 마지막 세트까지 갔으면 또 승점을 한 점 더 가지고 올 수도 있었는데요.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것도 실패를 하면서 오늘 경기 아쉽게 3대 1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희대학교는 3대 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상위권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희대학교는 4강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순위를 가기 위한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양 팀의 오늘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경희대학교는요. 다음 경기는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목포대학교 원정입니다. 4시에 펼쳐진 목포대학교 원정 경기를 가고요. 충남대학교는 5월 12일 인하대학교와의 홈 경기를 다시 펼쳐지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강팀을 또 충남대학교가 만나는데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 있는 충남대학교의 모습을 또 기대를 해보고요. 경희대학교도 이 스피드 배구를 선호하는데 좀 더 완벽해진 모습, 좀 더 단단한 모습으로 계속되는 그 좋은 흐름들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는 2017 대학 배구리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 박수 보내주시고 응원 보내주시면 선수들이 더 좋은 플레이로 보답을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대학 배구리그 중계 계속 사랑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희대학교의 3대1 승리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중계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박재범이었고요. 계속되는 중계, 계속되는 대학배구리그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